재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실을 같은 경우는 제가 울서와 면사를 사용했는데요. 더보기란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클로버 바늘과 가위 수틀, 그리고 원단을 준비해주세요. 원단의 경우 저는 무스탕 재질의 원단을 사용했고요. 신축성은 전혀 없는 원단입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그려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줬어요. 아플리케에 들어갈게요. 프랑스어로 아플리케는 가죽이나 천 같은 거를 덧대어 붙이는 걸 말해요. 이렇게 원단을 시침핀으로 고정해준 다음에 원단 쪽에서 바늘을 나와서 직각으로 원단 바로 바깥으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고정시켜줄 원단 쪽에서 바늘을 나온 다음에 원단 바로 바깥으로, 대신 바늘은 직각 4개 수직으로 내려가 주시면 원단이 고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잘라둔 무스탕 원단을 고정시켜 볼게요. 저는 실을 한 가닥만 사용해서 섬세하게 고정시켜 줬습니다. 다음은 아웃라인 스티치에 들어갈게요. 시작점에서 바늘을 나와서 원하는 길이만큼 바늘을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바늘을 잡아당기다 보면 실이 다 빠지기 전에 왼손으로 실을 잡아두고 지금 만들어진 양쪽 땀에 중앙으로 바늘을 나와줘요. 그리고 또 원하는 길이만큼 이동해서 아까 끝난 땀에 같은 구멍, 끝 구멍으로 나와주시면 돼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각 땀들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집니다. 마무리는 아까 끝난 구멍 같은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저는 실 두 가닥을 사용해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줬습니다. 어그부츠 같은 거 옆면 잘 보시면 재봉선이 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린 아웃라인 스티치로 재봉선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가로로 다 해준 다음에 세로로 한 번 더 재봉선을 표현해 줍니다. 좀 어두운 색 두 가닥을 사용해서 아웃라인 스티치로 굽을 표현해 줄게요. 영상과 같이 1층을 쌓아 줄게요. 첫 번째 한 겹 아웃라인 스티치를 쭉 놓아주고요. 2층을 쌓을게요. 이게 두 번째 아웃라인 스티치를 쭉 놓아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총 4층을 쌓았어요. 원하시는 굽 길이만큼 조절해서 층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터키 스티치는 뒤를 묶지 않고 시작할게요.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지금 끝 꼬리를 고정시켜주시고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꼬리에 왼쪽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꼬리가 고정됐어요. 다시 꼬리를 밑으로 내려서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나와주고요. 원하는 길이만큼 이동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생긴 꼬리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을 들어가서 고정시켜줍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들어가셔서 왼쪽에서 바늘을 나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완성이 되었으면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시면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하게 돼요. 털실의 경우 바늘에 쉽게 꽂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바늘 접어서 바늘에다가 걸어서 힘을 줘서 긁어주면 직각으로 딱 접혀요. 두 겹을 같이 바늘에 꽂아주면 쉽게 실을 바늘에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 터키 스티치를 촘촘하게 놓아서 조금 더 탈모 현상 없는 촘촘한 털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겉에를 따라서 1층을 똑같이 쌓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밀착해서 한 겹 더 쌓아서 2층을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총 3층, 3개의 레이어를 해줬습니다. 다 만들어졌으면 가위로 이 고리들을 잘라서 실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위로 바짝바짝 잘라주시면 진짜 안에서 실이 나온 듯하게 표현되죠? 아까 배운 아웃라인 스티치로 단추를 만들어줄게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촘촘하게 해서 원을 그리듯 해주시면 됩니다. 단추를 걸어주는 끈은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그냥 한 땀 한 땀 떠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천 가져다가 다양하게 부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핑크색 무스탕도 사용해 봤는데요. 정말 신고 싶게 생겼네요. 우리는 다음에 또 귀여운 튜토리얼로 만나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